휴아 안녕하세요. 좋은 거 여러분 큐디입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좋아요 100개 눌러주신 덕분에 비잔티움 또 금방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이제 오스만 없앴고요. 예루살렘 네 우리가 먹었는데 오늘은 요거 이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자취도를 낮춰주세요. 우리가 자취도를 낮춤으로써 수입을 좀 땡기고요. 반란군 나오게 되면 반란군 잡아서 육전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좋은가도 3짜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짜리는 안 나오는 것 같고 2짜리가 맥스인 것 같은데, 일단 2짜리 쓰다가 3짜리 좋은 거 나오면은 3짜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양이면은 반값 좋은 거 쓰시면 되고요. 기울 좋은 거 있네요. 자, 일단은 트레비존드 먼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클레임 있는데, 예루살렘이 수복되었다. 신께서 원하신다. 데우스 볼트. 예, 데우스 볼트 찍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배는, 우리 부대가 보통 20, 두 개만 늘려주시고, 기암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카스티엘이랑도 싸워야 되고, 포트카이드랑 싸워야 되니까, 일단은 대포 사기, 해상봉쇄.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해상봉쇄 효과가 있으면 공속이 좀더잘 되거든요. 낙서스, 보헤미아, 베네치아를 좀 끝났는데, 베네치아 먹기 위해서 여기 에게 쪽에 클레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미션이 이 해안가 있죠? 해안가를 개종시키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 보시고, 수동으로 선교사 파견해서 개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먼저 개종을 시켜주세요. 미션 깨야 되니까. 자, 아크코인류를 때려 주겠습니다. 지금 아크코인류가 트랜스 옥시아나, 호라산, 시스탄, 파르스탄 전진 중인데, 다행히도 예, 땅이 맞대는 데가 없어가지고 뭐 땅을 뺏기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먼저 끝내야 되겠죠. 자, 골든호드 들어오는데 에즈름 지역 점령을 거. 배상금 돈 무역력 보내기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무역력 보내주면은 좀 괜찮거든요. 자, 트레비존드 먹겠습니다. 트레비존드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무역 중심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무역 회사를 박을 수 있는 지역이 무역 중심지가 있으면 꼭 박아주시고요. 일단은 먼저 개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역 중심지를 박아주세요. 왜냐면 무역 중심지 되면은 개종력이 성교육력이 마이너스 200%가 되기 때문에 개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개종을 시킨 다음에 무역 중심지를 개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역 회사로 박아주시면 보통 이제 이 노드 안에 있는 무역 중심지만 우리가 무역 회사로 만들어 주셔도 이 노드에 있는 무역력이 보통 이제 51%를 상회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해외 노드에서 51% 이상 먹게 되면 상인을 하나 더 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역 항상 보고 계시다가 땅 뺐을 때도 먼저 뺏으시고 항상 이거 보고 먼저 개종한 다음 뺏은 다음에 개종한 다음에 무역 회사 넣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클레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아크코인은 10이 있는 지역 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겠고요. 배상금 돈. 여기 만약에 우리가 데우스 볼트를 찍으면 땅이 인접해 있어야 성장을 뗄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코어로 박아주시고 나머지는 카르마네 지역을 양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네치아, 네, 폴란드, 오스트리아 불러서 스테반, 헝가리, 제도와 피란체, 칠레. 우리가 제노바 지역도 에게에 있는 지역 먹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러다가 때리도록 하고요. 자, 둘카지르 아니자 하상케이프 가지쿰크 들어옵니다. 고. 자, 이제 배 타고 크레타산 먹으러 갈까요? 고. 그리고 새 아이디어 독실함 편된 신화 가용도 2 매년 대주권이 0.5 연간 종말 수치 1 감소 연간 권이 0.15 독실함 찍었습니다. 이제 3개 남았나요? 자, 다음은 비전투 종군자 육군 보급 제한 변동치 33% 그러면서 조세 변동치 10%까지 찍혔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 육군 사기 3짜리 나왔네요. 자, 하상 케이프는요 카라만에게 먹여주고요. 둘카디르도 역시 카라만에게 먹여주겠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트랜실베니아에 다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실베니아에 다 먹혀서 헝가리가 이제 끝났네요. 헝가리는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노바는 이 에게에 있는 지역 있죠? 여기만 하나만 먹고요. 동맹은 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까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쪽 클레임 다싹 먹었고요.
임무가 완수가 됐네요. 테마책의 복원, 이게 엄청난 거라고 제가 저번에 플레이 말씀드렸죠. 이제 카파랑 테오드르의 영클, 콘스탄티노플의 세금 인력 생산 443씩, 그리고 테마책의 변동치를 게임 끝날 때까지 얻는데 이게 무려 인력 변동치 25% 효과가 있습니다. 테마책의 복원. 이제 에게에 있는 섬들 있죠? 요거랑 우리가 CB 있는 이스테리아 지역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돈, 그리고 완료된 임무, 동부제도 수복 됐고요. 이제 서부제도만 남았네요. 그리고 다음 미션은 그리스에서의 승리, 위신 증가하는데요. 열망 좀 낮춰주시고 위신 받고요. 6년통 25까지. 자, 나폴리 아라곤 좀 끝났고 이제 마침 딱 끝나가지고 시칠리아 바로 때리면 되겠네요. 루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고. 자, 그리고 이제 정규의 지역으로 다 개종을 해줬죠. 그래서 미션이 완료가 됐는데 소아시아 개종 대주권이 10받습니다 알레포 시리아 지방에 대한 영클 1시간씩 필요 없는 거 빼주세요. 지금 대주권이 빼줄게요. 그리고 종교관 회담 강제 치행도 빼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종하면 되기 때문에 관연도 필요 없어요. 3짜리 종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견의 시대 이제 16개월 나왔는데 AE 감소 찍어주도록 하고요. 증집 주둔군, 주둔군 크기 25%. 지금 보스니아가 92% 합병됐거든요. 개발도 집중으로 네, 딱 101% 딱 되네요. 발칸반도에서의 승리 받았습니다. 위신 20 러그러 좀 쌓였는데 이 정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돈 받고요. 아라곤도 이제 다음 전쟁쯤이면 속국할 수 있겠네요. 자, 미션도 완료됐고요. 시칠리아 탈환, 인력 회보석 또 해군 유지비 변동치 받았습니다. 먹은 땅들은 나폴리에 주겠습니다. 지금 맘룩이랑 8년 남았네요. 8년 안에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사르데나 바로 가주시고요. 자, 개혁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전쟁지지 전피 감소 충성도, 개혁시대 들어오면서 불경법 성교 능력 2단 관용도 오케이. 자, 이제 예루살렘의 코어가 다 박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도가 건설이 돼 있는데 효과를 못 받는 게 순위파 지역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받는 거거든요. 여기를 먼저 개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4투값 걸리고요. 45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아이디어 정교적 전통 연간 위신 1 두 개 남았습니다. 데우스 볼트까지. 그리고 칼리아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 쪽으로 카스티아 라이벌리 해주시고요. 토지 몰수 한번 가겠습니다. 토지 몰수 한번 하고 지금 우리 다음 합병은 어디를 해야 되냐면 트랜실베니아 할게요. 스코틀랜드, 프로방스, 마요르카 들어온다고 하고 포르투갈 안 들어오네요. 동맹인데 우리 쪽은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오스트리아가 지금 통치자가 악나라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단 오스트리아한테 호의가 지금 66이니까 전쟁 준비 요청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스티아들 때리면 네, 들어오네요. 이렇게 몰타 지역 점령으로 고. 배가 좀 많은데 오케이. 나이스. 확장주의 열의도 꺼주겠습니다. 자, 7레벨 월간 선교사 유지비 그리고 안전도비용 변동치까지 10%. 오, 끝. 자, 마음 놓고 포격. 자, 나바라 땄고요. 바로 갑니다. 자, 예루살렘 보시면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연간 위신 0.1에 이다에 대한 성교능력 1%. 예전에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이 이단에 대한 성교능력이기 때문에 이 이단, 카톨릭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교는 뭐 순이, 힌두 이런 애들이고. 그래서 이단에만 이제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표기만 이제 이단에 대한 계정능력이지 사실 이제 이단, 이교 다 계정능력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카톨릭 계열도 보시면 예루살렘 성도 1%가 있죠. 그리고 이 가자도 순위파인데 보시면 예루살렘 성도 1%가 있죠. 네, 다 먹어줄게요. 그리고 군사 마지막입니다. 육군 소모 10%. 일단 몰타 먹어주시고. 사실 이제 카스티아는 무리해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땅 하나만 만들어서 붙여놓고 성전으로 때리면 되니까. 아니면 이제 아라곤 리턴해도 되고. 일단은 그라나다 하나
그리고 포르투갈에 땅 붙이기 위해서 ULB 하나?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그리고 동맹은 네 딱히 할 거 없고 딱히 배상금 오 1100원이나 받네요. 자 그라나다 또 좋은 게 있죠. 원더가 속국 수입 독립 열망 와우 대박입니다. 그 나중에 행정 효율까지 올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이제 데우스 볼트 아 좋네요. 아 2단 2교 2후탄 영국 클레임 명분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양종을 찍으면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로 육군사기 10%에서 양을 찍으면 보통 군대가 약한데 양종을 찍으로써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육군사기 10% 육군사기 효율속도 5% 들어오는데요. 아 지금 우리 우측에 조지아 쪽 우리가 기껏 먹어놨더니 조지아가 여기 밑에 막아냈네. 아, 조지아를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들어가서 아, 지도 우측으로 인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휴전 끝났고요. 아, 자, 데우스 볼트가 찍혔지만 일단은 리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우스 볼트 때리겠습니다. 아, 여기에 요새가 있네요. 예, 여기 지역으로 핫사 모로코 아잠 들어오고 에티오피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고! 오케이 왔다. 오오오오 오케이 이제 양은 뭉쳐야 셉니다. 자 아 바쁘다. 오케이 미카엘 사마 도와주세요. 굿. 언제 오나요? 8월 2일 오케이 오 마이 갓 어 누가 오 마이 갓 자 채우면서 몰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몰타에다가 요새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다른 종교 국가에 대한 전염 수명 5% 여러분 한 번에 완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력을 사용해서 뿅뿅뿅뿅뿅 네, 하루 만에 완성되는 인력을 갈아 넣어서 하루 만에 완성해버리기. 자 아자면 우리가 조지아 때리고 땅 이어서 아자함을 때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휴전 크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맘루크 동맹만 깨고요. 아프가니스탄 안 보이는데 아프가니스탄 동맹 맘루크 동맹만 깨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못 받아요. 돈. 자 능력 다른 종교에 대한 전술수 비용 좋은 게 많이 있네요. 자 맘루크 69% 모로코 안 빼도 되겠네요. 일단은 시리아에 리턴하는 거 리턴해주시고 여기 위에 땅 하나 잊지 말고 먹어주시고 또 땅 하나는 튀니스에 붙여가지고 먹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성전 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때려주시고 모로코 동맹까지 깰 수 있나요? 오케이 모로코 동맹까지 깨고 배상금 200원 그래서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안티오크 수복 대주교권이 10 증가하고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트랑스, 요르단, 신자르 아비마르딘, 그리고 예루살렘 수복 대주교권이 10 증가하고 델타, 보스니아, 보스타니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전 때리면 되니까요. 이건 됐고, 맨파워가 바닥에 났네요. 되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맨파워가 바닥에 났고, 일단은 맘누크 나머지 지역도 클레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성전 생겼으니까 이제 우측 여기가 어그로가 얼마나 쌓였나 봅시다. 거의 없거든요. 아크 쪽 여기 좀 먹도록 할게요. 자, 아크 큐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고! 자, 식민주의 포르투갈에 나왔습니다. 잉글랜드에 안 나온 게 다행이긴 한데, 잉글랜드가 아이디어 뭘 찍었나요? 탐험 찍었고요. 카스티리 탐학, 포르투갈이 탐학. 카스티아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 가까울 텐데. 근데 사실 이제 아르곤 다 없애버렸네요, 얘들이. 다음에 성전 때려가지고 아르곤 리턴하면 되겠는데? 두 번은 때려야겠다. 콜럼버스 견디 좀 늦게 터졌어. 25년 병력이 어디 있나? 조지아가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이상하다 했어요.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랬는데, 조지아가 언제 들어왔죠? 배상금 돈 받을게요. 그리고 아크 코에뉴. 오케이. Go. 4, 2, 1, 후계자. 6, 7. 별론데? 예. 가릅시다. 깔끔하게 갑시다. 잠시만요. 지금 왕이 죽었는데, 루리코비치 됐습니다. 왕이 죽어버리고 루리코비치. 근데 뉴욕시가 쓰레기야. 하지만 근데 모스크바 동궁각은 나왔는데, 루이코비치 근데 왕이 눈이 너무 쓰레긴데요. 이거 666 차이로 나오면 안 되나? 자, 어쨌든 네. 이라크도 끝. 자, 그럼 병력 빼서 튀니스나 먹고 오죠. 여기 아잠은 휴전 기간이니까. 해자즈 먹고 오죠. 해자즈 메카가 있으니까 해자즈 먹고 옵시다. 해자즈가 휴전 끝났죠. 자, 해자즈 아니자 마쿠라이 성전 고. 아니자 마쿠라이. 모스크바! 근데 바로 나왔어, 자식이. 아이씨. 근데 전투성도 강력해요. 아깝다. 깜짝이야. 폴란드 불러서 이쪽 위에 먹고 있을게요. 99점. 네. 과학장이 45%. 33% 먹죠. 자, 메카가 왜 좋냐면, 메카를 보시면, 메카의 이 기념물은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메카를 먹으면 보시면 선교사 하나가 더 들어오고요. 그리고 위신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위신의 메카 저거 0.5나 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카는 꼭 먹어주셔라. 성지거든요. 네, 메카 몇 먹어주시고요. 테오도는 우리가 CB도 있고,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니스 고! 수스만 체크하고 고고고!
지금 우리가 여기 코사케 책당을 먹어가지고 코사크 하나 들어왔죠? 코사크는 육군 전통, 그리고 키자크 자치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 자동공성이 생겨가지고 좀 편해졌어요. 이 자동공성은 여러분, 이렇게 자동공성을 쓰실 때 지역을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공성 누르고 그냥 닫아주시면 지가 알아서 합니다. 범위를 정해주시면 범위를 지정해주시면 되고, 범위를 안 정해주면 지가 자기가 알아서 그 AI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공성을 합니다. 자, 다음 황금기. 국교 지역의 시대관 전파서부터 할게요. 국교 지역의 시대관 좀 빨리 들어오게. 아, 지금 막 전파 할랑말랑 하거든요. 자, 다음 정부 개혁은 최대 절대주의 5호 하겠습니다. 자, 트윈스 끝났습니다. 해안가를 먹고요. 뭐 남는 거 그냥 돈으로? 돈이 많이 없네요. 네. 차를 해안가로 이렇게 쑥 먹어줬습니다. 오케이. 자, 종교발전법. 성교 능력 좀더 올라갑니다. 자, 캐라큐이뉴, 아스트라한, 아스파한. 아스파한 들어오나요? 아스파한 무샤샤. 아, 조지아 또 들어와? 아, 조지아 진짜. 조져버릴까요? 아, 633. 오케이. 자, 위에 이제 크림 쪽도 모스크바 불러서 라잔 가지크무크 들어오거든요. 가겠습니다. 크림을 먹고, 모스크바에 땅을 붙여서, 혹시 이제 동궁 각이 나오면 떼도록 할게요. 고! 아니, 크림을 모스크바가 지들이 다 색칠해 놨어요. 뭐야 이게? 에? 이게 뭐야? 모스크바에 줘버릴까? 아, 이거 땅 붙여가지고 좀 갈라고 그랬더니 지들이 먹어놨네. 뭡니까 이게? 아씨, 붙여놓고 우리가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그치? 줘버려, 줘버려. 착하다. 나중에 동궁각을 노리는 거죠, 뭐. 예. 자, 이렇게 세 개만 빼겠습니다. 자, 맘루크 가겠습니다. 성전. 아네자, 네지드, 아잠. 아, 아잠이 또 들어오네, 귀찮게. 일단 쳐. 네, 일단 치고. 아잠부터 빼면 되니까. 아잠부터 화표로 빼야겠네요. 사실 인력이란 거는 가득 채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가득 채워 있으면 손해입니다, 오히려. 인력을 팍팍 써야지. 인력이 막 남는다는 거는, 아우, 뭐 이렇게 빨리 뺏겼어. 남는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자, 맘루크. 99점. 이렇게 해안가 먹고요. 우리 여기 알렉산드리아 12 있으니까 12 먹고, 여기 빈칸 마저 채워 먹어주겠습니다. 어그로 괜찮죠? 어그로 많이 뺐어요. 좀 쉬면서. 자, 그리고, 가스틸. 나머지 다 동맹이네요, 라이벌이. 아이고. 자, 토지 몰수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시대관을 수용하려면 1800 필요한데, 아, 돈을 대출 한번 할까요? 지금 행정이 빨리 찍어야 돼서. 대출 조달. 이거 갖고, 예, 3200원 들어왔습니다. 시대관 수용하고요. 10태크 찍고, 18, 9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새 아이디어는
영양을 가겠습니다. 영양을 가야 이제 석궁 동유혈망도 잡고요. 합병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영양을 가고요. 포커스는 지금 외교로 살짝 바꿔주고 수입이 조금 안 좋은데 비밀집회법 성교 능력 올라가네요. 오케이. 신교 자유령 2단 자유인데 이건 좀 꺼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종 성교 능력이 지금 11.8% 많이 올려가지고 11.8%입니다. 기본 대주거권이 광신자 신성지상주의 영부 높은 안정도 통일력 불경법 종교발전법 비밀집회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고요. 여기 돈 남은 거 가지고 그라나다에 있는 거 기념물 요거 기념물 올리면 독립 열망 줄고 속국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잡기 위해서 요걸 딱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샤샤. 무샤샤 때리면 이제 파르스에 붙일 수 있죠. 무샤샤 가겠습니다. 다브리즈 무샤샤. 자 튀니스에 있는 우리가 그 해안가 먹었죠. 이 자연 항만 있는데 트리폴리 개종시킨 다음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섬 하나 있는 거 이미 넣었고 튀니스 개종시킨 다음에 무역기지를 넣어주겠어요. 그러면 무역력이 네 지금 상인 하나 준다고 나오죠. 57.1% 네 상인 하나 더 받았고요. 이 상인은 크림이 우리 36% 먹고 있거든요. 크림에서 이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 한 군데로 모아오게 되겠죠. 자 무샤샤 먹었습니다. 지금 과학장이 70.4%. 자 여기 놔두고 이제 파르스에 붙였죠. 자 파르스 성전 부분 받았고요. 자 하사 호라산 트랜스 옥시안 시스탄 오케이 고. 자, 외교 후택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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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자 지금 카스티아가 싸움 중인데 지금 동맹 하도 없거든요. 오케이 각입니다. 오스트리아 불러서 이단 정화해주면 오스트리아 와서 먹어주겠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여기 우측 다 먹은 다음에 아르본테 다 먹여줄 거예요. 트린슬베니아가 드디어 합병했습니다. 어씨 오래 걸렸어요. 파르스는 일단 아잠에 붙여야 되고 아잠에 붙인 다음에 아잠 때려서 지금 아잠이 여기 코어 갖고 있으니까 아잠에 먹이면 되는 거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대충 감으로 감으로 먹겠습니다. 감으로 이 정도면 딱 붙지 않을까요? 더 어는 아닌 것 같은데 보자. 잘 먹었나? 잘 먹은 것 같아요. 예, 시스템에 딱 붙였네요. 잘했습니다. 잘했다. 이게 감으로 먹는 거라. 오케이. 이게 리턴하면 되니까. 여기는 포함 안 받고요. 지금 1549년이고요. 지금 현대 판도가 이렇습니다. 플레이어. 네. 지금 대부분 이제 로마의 강역을 한 반 정도 스페인 쪽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하고요 하면은 인도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저 스페인 쪽 요거만 딱 먹고 오늘은 네 스페인 혹시 더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을 해볼게요. 인쇄술 리백 네 리백 바로 위라 일단 다와시르 때려줄게요. 고 10테크 동방후사르 동방후사르 페드레로 아잠은 소쿠화 어그로가 좀 있네요. 티무르가 붙었나? 잠깐만 티무르 티무르 41% 밖에 안 돼요. 티무르 리턴하면 대박인데? 아잠 버려, 아잠 버려. 팀으로 팀으로, 잠깐만. 아잠 버리고 팀으로. 팀으로가 더 대박이지. 자, 다음은.
공성전에 대한 해상 봉쇄 효과 하겠습니다. 마라 팀으로. 아, 조지 안 들어온다며. 아이씨. 아까 체크 안 돼 있었는데, 이씨. 짜증나네요. 아, 조지야. 계속 들어와, 독립보장하고, 이씨. 우리 먹으려는 것만, 팀을 어디 있을까? 나머지 땅이? 41%인데?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팀으로 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어디 있는데. 조지아부터 조지아. 이거 섬 팀으로다. 지금 우리 못 가거든요. 여기 섬이 배가 있어가지고. 근데 팀으로 배가 대원수 두 척이나 있어? 아, 마라. 마라란 나라가. 마라. 일단은 갤리로 뚫기만 하면 돼. 자, 외교를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종속국 수입. 국가 무역력까지 찍혔고요.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이 조지아 점수로 티무드를 그냥 먹을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티무드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인가, 이거? 8%, 8%, 4%, 12%인데 나머지 30%는 어디 갔냐? 28%는 어디 갔어? 갤리를 동맹 점수를 따서 협상하는 걸로. 아씨, 하나도 안 보여. 뭔 나라지 이거? 예멘? 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자, 먹었어. 팀으로 87%. 밑에 있네, 팀으로가. 밑에 있네. 아, 팀으로 속국하였습니다. 대박. 팀으로 리턴하면 여기 다 먹는 거거든. 아, 대박, 대박. 팀으로가 거기 살아있었어. 와. 아, 팀으로 여기도 있네. 어쨌든 간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일단 아라곤 코어는 회복을 해줘야죠. 아라곤 코어. 지금 아라곤이 이렇게 아라곤이거든요. 아라곤 회복을 하고, 근데 딱 하나만 먹고 부활할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헤어블 세비아 노드를 우리가 냠냠쩝쩝 먹고, 그리고 여기 포르투갈에 땅을 붙여가지고 먹는 방향으로. 베니스를 튀니스 먹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튀니스 끝. 언제나 뿅. 58%. 과학장 69%. 그냥 나갔어. 아, 됐어. 나갔는데 됐어.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과학장이죠. 지금 과학장이죠. 아라곤을 하나 해방하겠습니다. 아라곤 해방. 그리고 여러분, 아라곤에게 다 먹여주면 돼요. 잠깐만, 나 뭐 합병하고 갈 거야. 뭐 싸움, 뭐 막 도와달라고 막 난리인데 지금. 지금 뭐 합병할 수 있지? 시리아. 잠깐만, 시리아. 합병 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팀으로, 페르시아는 팀으로 리턴하면 되고요. 이제 맘루크 얼마 안 남았고, 여기도 이제 아라곤 리턴하면 카스티아는 대부분 해안가는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각도 나왔고요. 포르투갈이 121%니까 두 번만 때리면 포르투갈도 속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도 붙여놨고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게 현재 저희 판도고요.
좋아요 100개 또 눌러주시면 이제 인도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스크바 쪽에 동군 기회도 있죠. 이제 같은 가면 됐으니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바.